어혈 체질이라는 말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막상 어혈이 뭔지 생각해 보면 딱 떠오르는 건 없죠. 오늘은 그 어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미와 상식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꿈꾸는 한약사 TV 김경순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어혈은 타박상 등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살 속에 피가 멍이 들어 맺혀 있는 것, 뭉쳐 있는 것, 축혈, 적혈이라고도 합니다. 현대의학적으로는 어혈을 혈전이라고 많이 표현하시는데요. 생기는 과정이나 발현하는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혈전이라고 이해하시는 게더 편하실 겁니다. 어혈은 담음과 헷갈리실 때가 많을 겁니다. 둘다그 자체가 질병은 아니지만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고 또 생기는 과정도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음, 어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로 인해 생기는 질환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어혈이나 담음 둘다 원인은 생기는 원인은 같습니다. 감정의 치우침을 잘 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칠적 내상, 음식으로 인한 음식상, 그리고 타박상 혹은 계절에 잘 적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외감, 육음. 한방에서 병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인, 외인, 불내, 외인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생깁니다. 감정의 균형을 잘못 잡아도 어혈이 생기고 역시 담음이 생기고 또 음식을 잘못 드셨을 때 혹은 타박상이나 감기에 걸리거나 추위나 더위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어혈과 담음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헷갈립니다. 도대체 나는 어혈 체질인가, 담음 체질인가, 그런 말 하도 많이 들어봤는데, 증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증상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어혈의 증상은 담음과 다르게 찌르고 쑤시는 듯한 통증이 있습니다. 이걸 자통이라고 하고요. 또 누르는 듯한 통증, 압통이 있습니다. 어혈로 인한 증상은 밤에 조금 더 심합니다. 증상을 보시면 담음과 어혈이 조금 구분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어혈이 있으시면 피부에 멍이 잘 들고 코피 같은 출혈 증상이 조금 더 많이 생깁니다. 사고나 수술 등으로 어혈이 생기면 그게 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어혈을 없애주는 게 좋은데요. 우리가 내상과 음식으로 인해서 내가 뭘 잘못 먹었는지, 내 감정의 균형이 잘 잡히지 못해서 어혈이 생기는지는 캐치하기 어렵지만, 부딪혔거나 교통사고가 났거나 성형수술을 했을 때는 어혈이 생길 수 있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혈을 없애주는 게 좋은데, 약국에서 보실 수 있는 어혈을 없애는 대표적인 약재와 처방은 삼칠이라고 하는 전칠삼이 있고요. 또 당귀수산이라는 한약 처방이 어혈을 없애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교통사고가 나면 당장은 아픈데 없어요 하지만 며칠 있다가 혹은 몇달 있다가 증상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가 나면 꼭 병원에 가라고 하고 며칠 있다라도 가라고 하고 몇달 후에 아프더라도 꼭 병원 가자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어혈 때문에 어혈로 인한 증상이 나중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어혈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더 중요하겠죠. 그렇다면 어혈이 생기는 원인을 역추적해 보면 되는데 감정의 치우침으로 인한 칠적 내상, 이거는 내가 마음 공부를 좀 해야 하고 나의 습관을 고쳐야 되는 문제고요. 또 음식상, 이것도 역시 습관의 문제고요. 뭐 타박상이나 사고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결국은 생각과 습관을 바꿔야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어혈의 원인으로 부상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비만입니다. 살이 너무 많이 찌게 되면 기혈 순환 장애를 일으켜서 이게 어혈의 원인이 되고 또 어혈이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이 만성화되면 유전자 돌연변이를 통해서 암을 유발한다고 하는 논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공부를 해볼수록 또 살아가 볼수록
몸과 마음의 균형을 지키는 게 건강을 지키는 제1순위인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건 저도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열이 생기지 않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고 살찌지 않게 관리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나는 어열 체질인 것 같아, 담음 체질인 것 같아, 이거를 판단하시기보다 아, 앞으로 생기지 않게 하는데 내가 뭘 해야겠구나의 팁을 좀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도 균형 잘 잡으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